한국 정치의 그 패러다임이라든가 예. 특히 대통령 그 문화 또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꾸는데 예. 아주 결정적인 그 순기능을 할 거로 나는 봐요. 국민들이 엄청난 정치 교육을 받은 거죠. 이번 학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는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는다. 그 국민의 그 정부, 그 국민의 그 지도자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이 깨치지 않으면은 맨날 그런 대통령을 뽑게 돼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국민들이 이번에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다겠죠. 그 박정희 대통령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. 그래서 근대화, 산업화를 위해서는,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신 독재를 해도 된다.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야. 그러나 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야.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나쁘면 그것을 인정 못 받거든.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? 안 통하거든요, 지금은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나빠도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. 국민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지.